가벼운 접촉 사고부터 치명적인 대형 사고까지 도로 위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도로인데요. 이 4.5m 높이에서 떨어진 한 차량의 추락을 목격한 제보자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충격적인 상황. 그날 그 도로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화 같은 일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그 순간 갑자기 위에서 차량이 추락하더니 아래로 공두박질 칩니다. 가드레일을 뚫고 날아온 차량. 대체 어떻게 된 일까요? 제보자의 아버지가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살 튀어나온 게 저쪽이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차량이 지하차도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높이만 약 4.5m.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1차선을 가고 계시다가 이제 반대편 선 쪽으로 그 위쪽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뚫고 검은색 SUV가 이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처박혔는데 이제 그 파편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 차에 사이드 밀러서 운전석 쪽 그쪽이 날아갔고 만약 차였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섭고. 공업사에서 찾은 사고 차량. 추락했을 당시의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로 부서져 있었는데요.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되어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시 보아도 믿기지 않는 이번 사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핸들이 문제가 있었나 봐요.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고 그 지하철도로 해갖고 거기를 떨어졌거든요, 그냥. 그런데 멀쩡해요. 수술하고 이럴 정도면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ACO 분석을 했는데 브레이크는 아예 안 밟은 걸로 나왔어요. 운전자는 당시 핸들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데요. 현재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결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사고의 이유가 밝혀지길 바랍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로터리. 이곳에서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합천에서 울산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집 도착 5분 전이었는데 여기 로터리 진입해서 횡단보도 지나는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죠. 이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제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눈앞에 차량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정면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이 차량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저쪽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서 거기서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 차 오른쪽 부분을 부딪히고 사고가 났어요. 정말 반응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바로 앞에 차량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하셨더라고요. 그 차가 피하면서 이제 저희 차를 바로 마주하게 됐으니까. 당시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를 피하다 넘어질 정도였는데요.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제보자 차량 수리비는 300만 원이나 나왔답니다. 운전자는 왜 역주행을 한 걸까요? 그냥 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려가지고 개인 컨디션 관리를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서 반대편 도로로 넘어온 건데요. 차량은 운전자가 잠깐 조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은 채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졸릴 땐 쉬어가는 것,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 위, 제보자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그 순간 큰 충격이 전해집니다. 제보자 차량은 회전하기까지 했는데요. 갑자기 측면에서 발생한 충격,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택시가 오면서 제 오른쪽 조수석 뒷문을 쳐가지고 차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저쪽에서 멈추게 되었거든요. 자, 영상을 다시 보시죠. 직진하던 제보자의 오른쪽 도로에서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한 건데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은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제보자는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전치 2주의 부상도 입었다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막 늦은 시간은 아닌데 전멸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밤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시간에는 전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곳 교차로는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 전멸 신호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전멸등이기 때문에 서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황색이어서 서행을 하고 있었고요. 택시가 적색 전멸등이어서 멈춰서 가셔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바로 오셨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전멸 신호 구간에서는 특히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황색 전멸일 땐 주변 차량을 확인하고 서행을, 적색 전멸일 땐 일시정지 후에 주행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베테랑 운전자들보다 더 조심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왜 사고가 날까요? 운전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니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던 그 순간 앞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추돌당한 차량이 톨게이트 입구까지 밀려날 정도로 큰 충격. 피할 겨를조차 없었던 이번 사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보자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톨게이트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1차선은 가동을 안 하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선으로 이제 하이패스 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모닝이 갑자기 끼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충격한 사고였죠. 이 사고로 제보자는 차량을 폐차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요? 뒤에 지금 차를 못 봤다고 못 봐서 갑자기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차에는 저도 봤는데 그 스티커에 초보 운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초보 운전자였다는 상대 운전자. 영상을 다시 보니 차로를 변경한 차량 뒷유리에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요. 운전 경험이 미숙한 운전자가 전방만 주시하고 사이드미러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도 초보 운전 사고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울리는 경적. 그런데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더니 가드레일을 충돌합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사고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신랑이랑 같이 쇼핑하러 가는 길에 커브길이었어요. 커브길인데 제가 앞으로 서행해서 가고 뒤에 있는 차량이 이제 제가 한 40 정도로 밟으니까 뒤에서 빵 한 거예요. 그 소리에 너무 놀래서 옆을 보다가 그냥 가드를 바로 받은 거죠. 사고는 다른 차량의 추가 피해 없이 단독 사고로 끝이 났는데요. 제보자는 왜 이런 사고를 낸 걸까요? 눈만 이렇게 살짝 보고 바로 앞을 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놀라기도 했고 운전 미숙이고 경험이 없어서 아예 고개를 제가 확 보다가 박은 거죠. 예, 왼쪽으로. 제보자는 뒤에서 경적이 울리자 놀라서 앞을 보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충돌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사고 직전 제보자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사고 현장은 핸들을 꺾어야 하는 곡선 구간이었는데요. 경적을 듣고 사이드미러만 보느라 제대로 핸들 조작을 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들이 뭐 부산까지 간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앞에를 많이 보고 가죠, 운전할 때.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어본 초보 운전 시기. 면허를 취득한 지 2년 미만의 운전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초보 운전자라고 하죠. 문제는 주행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사고율이 높다는 건데요. 전문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초보 운전자들은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사고라는 걸 일단은 내가 앞차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차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관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시야폭이 상당히 좁고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를 늘 살피면서 주변 교통 흐름을 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교통 흐름에 정확히 안전하게 편승하지 못한 사고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한 곳만 보기 때문에 시야폭이 좁아 사고가 나기 쉽다는데요. 운전 경력 8개월 이동훈입니다. 운전 17년 차 전성하입니다. 실제로 두 운전자의 시선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아이 트래커를 이용해 베테랑 운전자가 운전할 때 눈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똑같은 코스로 약 4km를 주행해 볼 텐데요. 운전하면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베테랑 운전자의 눈동자 아이 트래커 영상입니다. 주행할 때 앞차 외에도 주변 차량과 사이드미러를 계속 확인하는데요. 이번엔 운전 경험이 두 번밖에 없다는 운전자입니다. 긴장한 듯한 표정의 초보 운전자. 자, 출발하셔도 되는 거죠? 예. 출발해도 되나요? 그런데 출발하지 않고 당황한 기색인데요. 기아는 옆에 걸 누르고. 나 기아 조작을 누르시는 분인데 큰일 났네.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행을 시작한 초보 운전자. 처음 시험 볼 때 딱 그거랑 차 느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면허 시험 보는 느낌하고 똑같다고요? 네, 그냥. 그럼 내 쪽에도 보조 브레이크를 달아줬어야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아쉽네요. 과연 초보 운전자의 시선은 어디로 향할까요? 베테랑 운전자와 달리 정면에만 시선 고정. 차로를 변경할 때도 사이드미러로 뒤를 잠깐 확인한 뒤 다시 오직 전방만 보고 차로를 이동하는데요. 이럴 경우엔 뒷차량이 온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운전할 때 초보 운전자와 베테랑 운전자가 보는 범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베테랑 운전자의 경우에는 주변 상황을 잘 살폈었죠. 분석 결과에서도 교통 흐름이나 전후방을 골고루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초보 운전자의 경우에는 정면을 위주로 보았는데요. 오늘 타보니까 딱 그냥 갈 방향 위주로 이게 보게 돼가지고 이게 너무 한쪽만 봐가지고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초보 운전자의 시야폭은 본인이 주행하는 차로의 가로폭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주변을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는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보 운전자들은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어떤 위험 요소를 어떻게 인지를 할 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 차례만 보고 갈 거나 옆차, 뒷차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신경 쓰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속도로 운전하고 있다. 이 흐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운전입니다. 보통 이제 운전을 시작하고 1년 이내 사고율이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때에 이제 들었던 운전 습관이 향후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 올바른 운전 습관을 들이게 되면 역시 사고도 줄일 수 있고 향후에도 이제 올바르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초보 운전 시기에 운전 습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보 운전 시기에 한번 습관을 잘못 들이면 경력이 쌓여도 고치기 쉽지 않다는데요. 물론 처음엔 어렵겠지만 운전할 때 의식적으로 사이드미러와 전방을 골고루 보는 습관을 길러야 더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